안녕하세요.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앞전에 이제 저랑 이제 이런 간단하게 또 이렇게 내기도 나누기도 했었는데 굿을 하다가 뭐 뒤집어진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이제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신기기를 좀 눌러서 이렇게 가거나 뭐 할 수 있던 분들이 뭐 발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재수굿을 뭐 했다가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요즘에 어떤 뒤집어지는 분들이 이제 선생님 이렇게 손님으로 많이 또 찾아주신다고. 네. 네. 그러거든요. 지난 섣달에 이제 구슬에서 거의가 집안들이 거의 다 뒤집어진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네.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무당으로서 좀 자괴감도 들고 좀 많이 좀 들었었는데 우리 좀 그래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 이런데 이제 복구리 물러 와갖고 이렇게 이제 어떤 선생님이 너네 집에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하고 답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가 한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뭐 잘 돼갖고 좋아갖고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하니까 다 재수구시나 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 네. 없다고 봐. 근데 너무 힘드니까 뭐 어떤 선생님이 갔는데 이렇게 해서 너 지금 힘드니까 너 구태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본단 말이지.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이 든 건가? 아 정말 이거라도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거의 하신단 말씀이시지. 네. 근데 매화신녀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모르는 조상 갖고 지 흔드는 선생님들 그쵸. 좀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뭐 어디를 구슬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왜 있냐면 집안에서 이제 뭐가 이제 안 좋게 계속 이제 뭐 몇 년씩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조상 영가에서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는 맞아요. 내가 어디 묵구리를 어디다가 이제 물으러 갈 때는 그 조상 영가님들이 항시 따라다녀. 나는 이래 그래요. 이렇게 묵구리를 물으러 오면은 너네 집에 어떻게 가신 양반 저기 조상 영가님이 계신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해. 근데 본인들이 아는 영가를 내가 말씀을 드리지 모르는 영가는 말씀을 안 해드려. 네. 어떤 이제 선생님들의 집에 가서 자 이렇게 점사를 보는데 이래이래해서 힘드니 이래이래해서 구슬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상연관은 뒤에서 이렇게 다 듣고 있는단 말이지. 이러고 아씨 뭐 나를 보긴 봤나 보네. 이제 봤으니까 나를 이제 좀 어떻게 대우를 해주려나? 네. 근데 자기 자손이 하겠대. 어머 그럼 이제 다 보고 있는단 말이야. 이러고 네. 이러고 보고 있어. 그럼 자기 저기 자손이 이렇게 돈을 건네는 것도 보고 네. 어쨌거나 이를 굿을 의뢰를 하면 조리라는 거를 잡아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몇 날 며칠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다 와주십시오 하고 네. 조리를 잡아. 그럼 그 영가도 보고 있겠죠. 그 조상 영가도. 자 그럼 그 날이 됐어. 시가 되고 날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이렇게 오신단 말씀이시지. 네. 그러면은 이 의뢰자는 굿 의뢰자는 몰라 모르고 이제 그날 굿당으로 가시는 거지. 이제 굿당에 가서 눈으로 보이시나 일반인이 안 보이셔, 그지? 그렇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굿 일을 막 진행을 하신다 이 소리야. 근데 우리들이 이제 굿 진행을 하면 이제 조상님들 이제 옷을 사잖아요. 네. 사면 자 그래 옷을 딱 짓고 조상님들 이제 보내드린다고 이제. 조상 대우 해드린다고 옷을 지고 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총에 맞아간 조상이야 물에 빠져간 조상이야 내가 너 고조야 뭐 고증조야 뭐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 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 고모야 어쩌고 저쩌고 약에 약 먹고 죽었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뱀에 물려 죽었어 어쩌고 저쩌고 옷을 다 빼. 아 이제 그러면은 그날 따라왔던 그 지 흔들고 있던 그 조상님은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이제 내 차례가 언젠간 오겠지? 내 차례가 언젠간 오겠지? 응. 저건 내 옷이 아닌가? 지금 기다려봐야지. 나는 언제 부를 거야 근데. 내 차례 같은데 그거 내 옷 같은데 그거 내 옷 아니나? 이러면서.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싹 하고 다 가셨어. 용선 태워서 다 보낸대. 그리고 싹 끝나. 그러면은 이 그 노래자는 선생님이 다 끝났다고 이제 가래. 그럼 난 뭐야?
오라매 이날. 그쵸. 나 풀어준다고 오라매. 장난 아니 니들 지금?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받겠죠. 네. 그러면은 이 굿을 하겠다는 그 의뢰자는 몰라. 모르고 집으로 가는 거지. 아 이제 난 이제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아 이제 우리 조상님들 나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신단 말씀이시지. 네. 집을 딱 들어가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뭐가 좋아질 듯 했더니 옌장할 어머니 병원 들어가셔. 아버지 교통사고 나. 내 마누라 갑자기 집 나가. 내 애들 갑자기 열병 나서 아파 죽어. 환장하겠네. 그게 진짜 뒤집어진 거네요. 진짜로 뒤집어졌죠. 네. 잘 다니던 직장 갑자기 또 확 잘려버려. 환장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칠 노릇이지. 네. 구순 선생님한테 또 갈 거 아니야. 가서 나 왜 이럽니까? 나 구술 했는데 나 왜 이래요? 너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러면 안 돼. 그럼 나 환장할 노릇인 거야. 이러면서 나한테 이제 예약을 자꾸 이렇게 오셔갖고 그러면은 나는 모르잖아. 그분 처음 봤으니까. 네. 보면은 그럼 그분 연가 또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야? 이러고 네. 얘가 이번에 뭐 나를 좀 찾아줄라나 안 찾아줄라나 약이 오르니까. 네. 그럼 나는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점사를 봐. 보면은 이분은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당신 졸려서 따라다니시면서 이래 하신다. 네. 내가 얘기를 해. 그럼 그분은 나한테 구술했다고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오셨을 때. 이래서 그런 다음은 선생님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구술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그러면 왜 하시냐는 한숨부터 나와. 근데 내가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어. 보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네. 죄송한 말씀이신데 잘못하셨어요. 이 말을 내뱉는데요. 저 왜 하시냐는 가슴이 아파. 솔직히. 마음도 아프고. 이분은 정말 없는 금전에 얼마나 정말 힘들게 그 금전을 때 같은 그 금전을 정말 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냈을 텐데 내 입에서 굿 잘못하셨습니다 소리까지가 나왔을 때 이분은 얼마나 절망이겠어. 네. 그래서 매하신녀가 그래도 고마운 게 저희 할머니는 빚내서 절대 굿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고맙고. 절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본인들이 모르는 조상 갖고 흔드는 그런 좀 무당 선생님들 조심했으면 좋겠고 빚 내와서 굿해야지만 너네 집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무당 선생님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같은 무당이지만 이런 말 하는 저도 좀 그래요 솔직히 그렇죠.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이런 분들 이렇게 내가 이런 말을 또 할 때마다도 저도 솔직히 창피합니다 솔직히 올바르게 가시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왜 해필이면 소수 무당님들 때문에 왜 저희 같은 사람들 정말로 올바르게 가는 선생님들까지 다 싸잡아서 가야 되나 어쨌든 열도 받아 솔직히 굿 절대 빚내서 하시지 마시고 매하신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물 하나도 정성 자 불 하나도 정성입니다 비는 정성 무쇠도 녹여요 힘내시고요 앞으로는 내가 절대 모르는 조상님들 흔들지 않는 그런 무속인 선생님들 많이 이렇게 나시길 바라는 정말 절실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